서현진이 서현진에 따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오수재라는 인물 그 자체가 되어버린 서현진 배우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왜 오수재인가 1화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방영된 1화에서는 고졸 출신에 잘나가는 변호사 오수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처음부터 오수재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자신과 대립하는 인물을 끌어내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첫 사건이었던 다함께 미래로당 의원이자 대선 후보인 이인수의 잘못된 발언으로 인한 사건에서도 앞에 나서서 흔들고 있던 인물의 뒤를 캐서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자신과 대표 변호사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민영배를 보내버렸던 방법도 그의 약점을 이용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재가 무너지게 된 사건인 박소영의 사건에서도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 그녀의 계획한 범행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약점을 이용하던 수재에게도 박소영이 로펌에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엄청난 약점이 생겨버렸죠. 그 이후 최태국에게서 버려져 결국에는 로스쿨 겸임교수가 되었고, 첫 강의에서 강의가 끝나갈 무렵에 들어온 수재는 딱 한마디를 남기고 강의실을 떠납니다. 내 의뢰인은 절대 빵에 보내지 않는다라는 말을 칠판에 쓴 채로 나가버리는 그녀였죠. 이후 과거 김동구라는 인물을 만나러 교도소에 간 수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교도소에서 만난 김동구라는 인물은 수재를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거냐 말하면 안동을 부리는 김동구에게 참 엉망이라고 말하며 그를 믿는다고 말하는 수재였습니다. 그 장면에서의 수재는 지금의 차가운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떤 것이 그녀를 그렇게 바뀌게 한 것인지 궁금해 찾아보던 중 수재를 변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오수재인가에 출연하는 인물들의 인물 정보를 찾아보던 중 수재의 가족들의 인물 정보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수재의 엄마인 양화자의 인물 정보를 살펴보면 모태 왕비병 엄마로 생활력은 물론 돈 개념까지 없으며 딸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수재의 큰오빠인 오천재는 크고 작은 사기 사건에 얽혀 수재를 미치고 환장하게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재의 작은 오빠인 오영재도 형인 오천재가 하는 일이면 뭐든 따라하는 귀 얇은 인물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아마도 수재는 가족들로 인해 의뢰인을 믿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던 참된 변호사에서 TK로펌을 가지려는 지금의 수재로 변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후 수재의 가족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수재가 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TK로펌 대표 변호사 자리에서 내쳐지게 된 수재를 보며 그녀에 대한 위로가 아닌 자신들의 생사를 걱정하는 모습만 보일 가족들이 나올 것이라 예상되죠. 방영된 1화에서도 수재의 본 모습으로 보이는 장면을 몇 장면 볼 수 있었는데요. 박소영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 부정맥으로 입원한 병원에서 자신의 친구인 채준이를 만나는 장면에서는 그녀를 걱정하는 채준이에게만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한없이 따뜻한 것으로 보이던 수재를 변화시킨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변해버린 그녀가 남자 주인공인 공찬을 만나게 되면서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이와 예고에서는 수재의 수업이 폐강 위기에 놓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태국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였죠. 이후 최태국과 수재가 다시 만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왔고,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일을 벌이는 것이냐는 최태국의 물음에 자신이 알아서 돌아갈 것이라 말하는 수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2화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TK로펌으로 돌아가려 하는 수재의 모습이 그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그녀는 또 어떤 엄청난 계획을 숨기고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